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경찰이 나를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? 알고 보니 경찰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하더라고. 일단 112로 출동한 경찰이 나에게 이유 없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다시 112에 신고할 수 있어. 기존 신고는 다른 행위에 의한 출동이었기 때문에 또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해야만 하지. 그렇게 된다면 경찰관이 했던 부당한 행동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다른 경찰관이 함께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신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후일에 유리할 수 있어. 또 영화 속의 이야기긴 하지만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기타 부당 행위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,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를 쓰는 거야.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공직자의 행위를 여기에 고발할 수 있어. 이게 아니더라도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니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패 행위를 또 신고할 수 있지. 이것도 귀찮다 하면 1398이나 110에 전화해서 부패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어. 미국은 경찰이 퇴근 후 과속하는 행위도 당연히 처벌하고 다른 주 경찰이 넘어와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더라고. 5년간 비리로 5% 경찰만 242명이니 소수의 인원이 전체를 항상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. 나쁜 놈 때려잡는다고 고생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지금도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경찰 파이팅입니다.